자, 오늘은 그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악보를 보고 입조합기들을 파악해 왔을 때 놓친 부분들이 혹시 있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3년 중등 임용고시를 보면 2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대의 파고스를 위한 악보이다. 이중한 성부를 다른 악기로 대체하여 연주하려 할때 대체 악기와 악보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객관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임용고시는 일정 시점에서 객관식 문제가 다 주관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되고, 이 서술형 문제를 풀려면 한 문제당 한 스몰 퀘스천이 3개 정도가 있는데, 명확한 컨셉을 알아야 되고, 그 컨셉을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서술하는 그두 가지를 갖추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찍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시대는 더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답이 뭘까요? 일단은 윗성부와 아랫성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문제에 제시된 위에 쪽에 있는 선율과 아래쪽에 있는 선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악기의 악보와 연결이 맞은 것 보니까 소프라노 리코더, 비플랫 트럼펫, 비올라 첼로, F조 튜바 이쪽 악기와 그 이쪽 악기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옳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봐보죠. 윗성부를 소프라노 리코더로 대체함. 그래서 위에 있는 C키로 되어 있을 때 레미 파파 라플레 파파 레도 레미 파 내추럴 미 플랫 레 도라. 레미 파파 라플레 파파 레도레미파 내추럴 미 플랫 레 도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답 1번일까요? 그렇게 쉽지 않겠죠. 잠시 리코더로 와보겠습니다. 리코더는 크게 6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급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프라리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콘트라베이스가 있고 이 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악기들이 아마 이한 3개 정도가 되겠죠. 전문가들 악기는 또 이게 르네상스 스타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도 제가 리코더 전공하시는 분과 함께 작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알려주셨던 정보랑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좀더 전문적인 르네상스 스타일의 아마 악기였을 거고 보급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소프라노를 보겠습니다. 소프라노 음역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나오나요? 일단 여기가 가운데 도예요. 미들 C. 그러면 소프라노는 지금 한 옥타브 위에 도에서 2 옥타브까지가 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프라노 악기도 이주 악기예요. 기보된 음이 있으면 그 기보된 음보다 한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납니다. 마치 피콜로 같죠. 음역대는 C에서 C까지. 그러니까 조금 짧은 음역대의 플룻과 똑같아요. 플룻도 C까지밖에 낼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룻과 가장 비슷한 게 리코더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 악보는 뭐가 문제냐? 라라는 음은 소프라노 클라린 리코더로 쓸 수가 없겠죠. 없는 음역대가 쓰여져 있으니까. 윗성부를 플룻으로 대체함이라고 해도 똑같겠죠. 플룻에 없는 음이 쓰여 있네라고 해서 일단 1번은 속어가 됩니다. 그래서 리코더 파트는 제가 좀더 깔끔하게 정리된 차트를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나름 2시간 동안 찾은 가장 깔끔한 차트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미들 C가 여기 있다라는 거, 한 옥타브 위에, 투 옥타브 위에, 세 옥타브 위에 소리들이 난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생각 드시죠? 알토 악기인데도 생각보다 높이 음들이 있구나. 왜 이렇게 높이 음들이 있지? 라고 이제 궁금할 때, 악기는 클수록, 덩치가 커질수록 음정이 내려가요. 그런데, 소프라리노나 소프라노나 알토, 그 리코더는 우리가 보급형 리코더를 갖고 있어도, 그랬지만, 크기가 크지 않아요. 짧기 때문에 그 관을 통해서 소리가 날 때, 높은 피치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코더는 그레이트 베이스도 미들 C 영역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음정이 높은 악기구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죠. 윗성부를 B 플랫조 트럼펫으로 대체함. 일단
B플랫조라는 건 C를 연주하면 B플랫이 난다라는 거니까 C키에서 장 2도 위의 키로 2조를 하면 D 메이저. 일단 2조는 조표의 선택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잘 2조했는가를 보면 제가 이동도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레, 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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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플랫,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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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레, 미, 파, 그 다음에 미, 플랫, 레, 도, 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 미, 플랫, 레, 도, 라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파에 플랫이 기보되면 어떻게 되죠? 미 내추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표에 이미 파샵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를 파, 내추럴로 표시했었어야 돼요. 이쪽과 잘못되어 있죠. 흔히 겪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 아랫성부를 비올라로 대체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는 가운음절이표, C클랩을 보는 방법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냥 읽어보면 파샵, 솔샵, 랄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도. 파샵, 솔샵, 랄랄라, 도. 랄랄라, 파, 내추럴이 되어 있죠? 여기는 아직 파샵입니다. 그래서 얘도 2조가, 얘는 2조도 아니죠. 그냥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틀린 답입니다. 4번을 보면 아랫성부를 첼로로 대체함. 첼로인데 낮은 음절이표가 아니라 테너 음절이표가 쓰여져 있죠. 클래프 시간에 첼로의 역할은 베이스였고 이 베이스 악기가 음역대가 넓어지면서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클래프는 당연히 테너 클랩이다. 그래서 첼로 악기를 볼 때는 베이스 클랩과 테너 클랩을 모두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조표가 이상한데 얘 틀린 답인가? 라고 얘를 미리 속어해 놓으면 답을 찾을 수 없겠죠. 자, 얘에 따라서 음정을 읽어보면 파샵, 솔샵, 랄랄라, 도, 랄랄라, 파샵. 여기서 범했던 실수를 벗어나고 있고요. 미, 파샵, 솔샵, 라, 솔, 레추럴, 파, 레추럴, 그 다음에 솔, 도, 샵. 꽤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두고요. 5번, 아랫성부를 F조 튜바로 대체함. 튜바는 기본적으로 C조 악기입니다. 하지만 혼이라는 악기에서 봤듯이 혼의 길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C조 온, D조 온, E조 온, F조 온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F조 튜바도 존재하고 F조 튜바는 당연히 C를 연주했을 때 완전 5도 아래로 소리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C를 연주했을 때 얘를 맞게 연주하려면 완전 5도 위로 2조를 해서 기보를 해야 되고 C에서 완전 5도 위면 G샵이란다. F샵이 하나 붙은 G 메이저로 기보를 해야 되는데 얘는 완전 5도 아래에 F로 기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조표 선택이 틀렸습니다. 얘를 불게 되면 완전 5도 아래로 소리가 나니까 E 내추럴이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얘랑 틀리게 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자, 이렇게 4번을 맞추시면 2.5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우리가 2조 악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문제를 풀어 보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를 보실 때이 문제 하나 틀리는 거야. 짧은 네 마디니까 몇번 검수할 수 있지만 오케스트라 악보에서 하나 정보를 잘못 읽게 되면 한 15분의 음악을 듣는 동안 계속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악기들이 쭉 배치되어 있을 때 정확히 내가 어떠한 음들을 읽어야 되는지 정보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07년 중등임용고시 문제예요. 제가 교육대학원 수업을 나가요. 그 교육대학원 수업을 위해서 초창기의 문제에서부터 2020년 최신의 문제까지를 이제 매번 체크업을 해봐요. 그래서 문제들을 이렇게 뽑아서 분류해 놓은 정보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수업을 드리는 겁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악보에 주어진 더블 베이스 선율을 프렌치 혼의 혼과 베이스 클라리넷으로 유니진 연주를 하려고 한다. 각 악보에 적절한 보표와 함께 선율을 옮겨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늘 강조하지만 문제를 푸실 때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다음 악보에 주어진 더블 베이스 선율을
프렌치 혼과 베이스 클라리넷으로 유니즌 연주를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숨겨진 키워드는 이제 유니즌이겠죠. 안타까운 건 프렌치 혼할때 F조 혼이라는 걸 정확히 밝혀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아주 보편적으로 F조 혼을 쓰니까 딱히 밝혀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F조 혼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혼을 배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문이 들죠. 무슨 키의 혼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보편적인 혼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뭘 찾으셔야 되나요? 뭐가 함정일까요? 4점짜리 문제입니다. 뭐가 함정일까요? 첫 번째, 더블 베이스는 기보된 음보다 한 옥타브 아래 소리가 나는 악기예요. 피콜로는 기보된 음보다 한 옥타브 위. 소프라노 리코더도 기보된 음보다 한 옥타브 위. 더블 베이스는 기보된 음보다 한 옥타브 아래. 그래서 처음에 이쪽 악기 할 때,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위쪽 박스랑 아래쪽 박스는 제외하고 봤었죠. 왜냐면 한 옥타브 단계의 이쪽들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될수 있어도 음악을 읽어가는 데는 큰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일단 제외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더블 베이스. 기보된 음보다 한 옥타브 아래로 소리 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음들은 라, 솔샵, 라, 파, 솔, 미, 라, 파, 솔, 미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한 옥타브 아래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일단 파악하셔야겠죠. 그래서 각각 이쪽 악기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라에서 연주될 때 프렌치온, F조 혼을 이 라에서 연주하려면 무슨 음을 선택해야 되나요? 일단 프렌치온, 음자리표 뭘로 선택하시겠어요? 낮은 음자리표로 할까요? 높은 음자리표로 할까요? F조 혼은 C를 연주했을 때 F음이 납니다. 완전호도 아래음이 나요. 그럼 완전호도 위로 기보를 해야 되니까 이 라라면 높은 음자리표에 미를 그리시면 되겠죠. 미, 레샵, 미, 미, 레샵, 미, 도. 이렇게 그리시게 돼요. 그러니까 낮은 음자리표보다는 높은 음자리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때 조표는 아무것도 없는 C 메이저 조표니까 G 메이저 선택해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고 프렌치온은 프리키로, 노키로 놔둡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굳이 음악으로 보자면 A 마이너의 음악이겠지만 네, C키로 그냥 쉽게 생각하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C키라면 프렌치온 역시도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C키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베이스 클라리넷을 보죠. 베이스 클라리넷은 어떻게 소리 나는 악기냐면 이쪽 악기예요. B 플랫 클라리넷과 일단은 똑같아요. C를 연주했을 때 B 플랫이 납니다. 근데 그 B 플랫이 장 2도 아래로 나는 게 아니라 한 옥타브 더된장 9도 아래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베이스 클라넷은 덩치도 굉장히 크고 베이스 악기지만 높은 음자리표에 기보를 해요. 이거는 색소폰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헷갈리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클라리넷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 악기가 얘와 유니즌을 연주하려면, 라라는 음과 유니즌을 연주하려면, 무슨 음이 쓰여져야 될까요? 일단은, 음자리표는 높은 음자리표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조표는 뭐를 선택하셔야 될까요? C 메이저니까 샵두 개를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첫 번째, 라가 소리 나야 되니까, 클라리넷은 어떤 음을 선택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B인가요? 여기에 있는 B일까요? 1번,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기보하셔야지 단 9도, 장 9도 아래에 소리가 나고 그래야지 이 더블 베이스와 유니즈를 연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올바르게 이쪽 악기를 찾아낼 수 있는가와 올바른 음자리표를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표를
오픈키를 쓸 것인지 아니면 D 메이저를 쓸 것인지 그런 다음에는 정확히 이 유니진이 될수 있도록 악보를 그려넣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예요. 생각보다 까다롭죠. 4점짜리 문제입니다. 최근 2020년, 그러니까 19년도 11월인가 12월 달에 시험 본 중등 임용고시 문제입니다. 제가 봤다라는 건 아니고, 매번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한 번씩 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올 1월 달인가 한번 이제 문제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난이도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중등 임용고시 문제를 봤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와, 이게 사람이 풀라고 내놓은 문제인가? 답은 쓸수 없겠고, 대충 이거를 어디에서 보고 써야 되는지는 찾을 수 있는 정도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한동안 노량진에 이제 이런 임용고시 학원 실기 강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서 이런 임용고시 문제들을 풀면서 이렇게 정리했던 자료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꺼내 본 겁니다. 자, 다음은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2악장 악보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이게 요즘 문제 스타일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두고 스몰 퀘스천 3개 정도를 두고 서술 형태를 쓰게 해요. 이 서술 형태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다 들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설명하는가를 이제 중점으로 채점을 하겠죠. 자, 기억에 들어갈 영문 표기를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리넷 인 머시기. 클라리넷 인 머시기입니다. 자, 일단 뭐라고 써야 될까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정답을 아시겠나요? 눈에 보이시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조표를 어떻게 썼는가를 보면 됩니다. 보니까 스트링 파트에 온통 샵이 두개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D샵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케스트라 작품은 현악기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니까 현악기가 쉽게 연주할 수 있는 D메이저가 굉장히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했었죠. D메이저를 쓰고 있어요. 만약 얘가 B플랫 클라리넷이었다면 D메이저보다 장이도 위에 E메이저 키를 써야겠죠. 조표를. 그런데 얘는 뭘 쓰고 있죠? F를 쓰고 있습니다. D보다 단삼도 위에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클라리넷 A. A 클라리넷이 기억에 들어갈 영문 표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왕 본 김에 제시된 악보에서 주제선율을 연주하는 악기를 모두 쓸 것. 주제선율. 얘입니다. 그러면, 비올론첼로, 그러니까 첼로. 그 다음에, 플룻, 오보, 클라리넷. 너무 쉽죠? 눈에 보이죠? 그런데 모두 쓸 것이라고 했어요. 좀더 점수를 받는다면, 아드, 아드, 아드. 아드가 무슨 뜻이죠? A2. 둘다 연주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을 굳이 쓰신다면, flute 1, 2, 오보에 1, 2, 클라 1, 2까지 쓰셔야지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이 악보를 지휘할 때 오박의 분할을 쓰고 그 근거를 찾아서 한 가지를 서술할 것. 오박자면 보통 1, 2, 3, 4, 5 이렇게 해서 3개, 2개, 2개, 3개로 나눠요. 1개, 4개, 4개, 1개로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얘는 2개, 3개로 나눠야 될까요? 3개, 2개로 나눠야 될까요? 2개, 3개입니다. 프레이즈를 보시면 그렇죠. 빠랏, 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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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삐, 밤, 2, 3, 4, 5. 1, 2, 3, 4, 5. 프레이징이 나눠져 있는 걸로 봐서 2와 3박으로 나눠서 지휘를 하면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들을 푸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자, 여기서부터 중간고사 제출 문제를 드립니다. 2020년 중등 임용고시 문제예요. 그레고리오 성가 악부의 일부고요. 초기 오르간 양식에 따라 이 성가 선율을 주선율로 하여 사도 단순 병행의 오르간음 선율을 만들 때 기역에 해당하는 오르간음 성부의 이름을 차례대로 쓰고 연주 방법을 쓰시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기역에 해당하는 오르간음 성부의 이름을 차례대로 쓰는 겁니다. 위에 굵은 글씨로
악보로 표시해 주세요. 이름을 그냥 쓰시지 말고. 이 오선지는 제가 따로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선보에 원래 있는 음을 옮기시고, 일단 음자리표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그음 위에 사도의 단순 병진행의 선율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성부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2006년 중등 임용고시 문제예요. 헨델 울게하소서의 현악사중주 편곡 일부이다. 네개 악기 중 비올라 파트의 선율을 호른으로 대신 연주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악보를 그리시옵니다. 얘는 많이 해왔으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올라 악보를 혼으로 옮기는 문제예요. 여기서 혼은 F조 혼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음 악보는 로시니의 빌헬름 텔 서곡 관악 부분만 발췌한 악보이다. 이 악보에서 더블 베이스를 추가하여 화음의 근음을 연주하고자 할때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음 이름을 순서대로 쓰시오예요. 얘는 조금 어려우니까 해석을 조금 드리면 이 화성을 분석해서 이 화성의 근음을 쓰라는 얘기예요. 근음은 화성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루트입니다. 얘가 1전일 때 third가 베이스가 되지만 도미솔일 때 도가 근음이에요. 1전이 화성이면 미솔 도로 표기돼서 미가 베이스 음으로 쓰이지만 미는 절대 근음이 아니에요. 얘를 생각하셔서 아, 전이 형태.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바로크 음악에서 배웠던 피규어드 베이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이 부분의 베이스, 근음이 뭐가 될지를 파악하시려면 일단 플룻의 A 멜로디와 A 클라리넷일 때 라도, 그 다음에 바순인데 테너 클랩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순의 얘를 조합하면 무슨 화성이 나오고 그 화성의 근음은 무엇인가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 바순의 이 음과 EH, 뭐죠? English 혼입니다. English 혼은 혼처럼 F조 악기예요. 그러면 얘가 F조로 되어 있을 때 어떤 음을 연주할 것인가? 그 음에 맞는 화성, 근음을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2020년, 2006년, 2015년 제가 첨부해드리는 PDF의 문제를 풀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는 게 중간고사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리코더에 대해서 조금 레어한 악기, 아직은 오케스트라의 멤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 혹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아이의 가장 필요한 악기죠. 그래서 한번 정도 눈여겨보시고요. 중간중간에 문제들을 한 번씩 다시 풀어보시면서 반드시 문제는 함정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함정을 탈피하는 건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B플랫조라던가 A조라던가 F조 이런 악기들에 조금 포커스를 뒀다면 한 옥타브 위로 혹은 한 옥타브 아래로 소리나는 악기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